안녕하세요. 다이움 널스입니다. 모처럼 다이어트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해가 쨍쨍해요. 바람도 잘 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보통 햇살 받고 있으면은 뭔가 엔돌핀 돌잖아요. 지금 하우스 키핑장 온도가 28.7도고요. 습도가 37%. 저번에 99%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하고 오후에도 습도 차이하고 온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있는 서쪽 키핑장 위치가 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요 앞에 릴리패드 소개하기 전에 순교맘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노랑 국화님의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이름을 기리고 널리 알려주고자 하고 다들 다 이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순교맘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28일 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소식을 듣고요. 노랑국화님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먼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그럴 것 같고요. 놀러오라고 하시는데, 조만간 노랑국화님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근데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슬픈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순규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순규맘님이 하늘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즐거운 여행 하시면서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규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키우는 국민이 다육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아이는 릴리패드예요. 언뜻 보면은 초록의 장미 같죠. 다육맘이라면요, 한 번쯤 키워봐야 할 다육이 목록 중에 하나인 이 릴리패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릴 때는 이렇게 초록 장미를 닮았다면 이렇게 무궁무 묵을수록 노란 연두빛으로 이렇게 빛감을 내면서요. 오래 키우다 보면 또 입장도 많이 작아지고 야물딱지처럼 예쁘게 촘촘하게 장미꽃 모양을 보이는데요. 정말 장미꽃 다발을 연상케 해줘. 제가 이렇게 심은 아이들은요, 다 강몸이에요. 제가 이따가 저만의 정석은 아닌데 합식의 저만의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릴리패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릴리패드는요, 돌나무과의 애오니움 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애오니움 속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애오니움 속은 흑법사나 블랙캐시미어 자라 종류. 근데 이 아이도 애오니움 속이고 동형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릴리패드 교배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양이 모양도 그렇고 색깔이 약간 초록빛감을 띠거든요. 물 위에 뜨는 수련의 잎. 이름도 너무 멋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름, 멋진 이름을 가진 릴리패드고요. 이 릴리패드의 특징은 녹색의 광택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물광 피부예요. 장미 모양의 로제트를 이루고 있고요. 약간 동글동글하고 잎도 도톰하니 이렇게 촘촘하게 자라고요. 근데 이 아이 특징이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거려요. 소인제 금도 끈적거리잖아요. 이런 끈적이는 특징이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자구를 되게 잘 달아요. 옆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죠. 이쪽도 보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이쁘죠?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키우기도 순둥순둥한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끝에 가끔가다 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병에 걸린 게 아니어서 안심해도 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 릴리패드를 어떻게 이쁘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래서 일반 다육이 물주시 주는데 만져봐갖고 잎이 이렇게 좀 쪼글거리면 그때 물 줘도 돼요. 제가 이 아이는 일주일 넘게 물을 준 아이고 지금 이렇게 만져봤을 적에 탱탱한데 여기서만 잠깐 쪼글거리는 건 있는데 아직 물줄 타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고요. 일단은 햇빛을 많이 볼수록 노란 연두빛을 띠는 다육이지만 이 아이가 애오니움 속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형다육이라서 여름에는 휴면기인데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굳이 동형다육이냐 하형다육이냐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동형이든 하형이든 6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다육이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은 아니고 아이들 입장 상태에 만져봐서 말랑거린 거나 쪼글거림? 약간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물을 주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때는 정면 관수는 안 하고 상면에서 옆면으로 시비 좀 해주고 있고요. 잠깐 물을 줬다 싶을 정도로 좀 박하게 주는 편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여름에 집 가게 화상을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 그늘이나 아니면 집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키우기 추천드리고요. 베란다 아니라면 밝은 곳에서 키우길 권유하고요. 만약에 방 그늘이 없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화분이 보일 거예요. 큰 화분 옆에다가 그늘 지는 곳에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는 좀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정말로 이쁘게 잘 자라는 다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가 허브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맡아봤는데 제 코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허브향까지는 잘 모르고 이쁜 아이라서 이렇게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 말고도 또 한 아이를 또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총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한 몸이 아니라 광몸이에요. 제가 오래된 아이 분리해 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아이들 키울 적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목질화가 돼요. 목질화가 되고 간혹 이렇게 모주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주 얼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모주가 있는데 모주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모주가 사라지면 사실 보기 좀 나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엄마 얼굴이 사라지면서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감하게 다 강몸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한 2-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제가 원하는 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화분에 합식한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잘 내리고 있어요. 화분에 합식해서 심어줬을 적에 이 아이가 뿌리가 잘 활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일단 가운데가 물이 빠지면서 초록초록한 빛감을 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을 주면 물 반응도 빠르고 만져봤을 적에 흔들림이 없으면 뿌리 활착이 잘 됐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입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 아이들은 깍지가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깍지가 생겼을 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깍지하게 뿌리는데 너무 많다 싶으면 입을 한 장씩 입장을 쪄주시면 되고 이 아이들도 약간 줄기 번식도 하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키우고 싶을 경우에는 순지르기 일명 꼬집기를 하면 이 아이도 까라솔처럼 잘 자구가 잘 다는 아이인데 저는 굳이 세월이 지나면 자구가 잘 다는 아이라서 일부러 꼬집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분갈이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유적고기나 소인재근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분갈이하다 흙이 아이들 입장에 묻게 되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물론 이게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주게 될 경우 물로 인해서 흙이 쓸려져 나갈 때는 있는데 처음 심할 적에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주의해서 흙이 안 묻게끔 잘 심어주시면 되는 거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 릴리패드는 자구를 잘 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구를 풍성하게 내고 싶은 다육맘 욕심이라면 꼬집기에서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는 이거는 자기 화분에서 귀여운 소녀인데요. 너무 예쁘죠? 저 닮았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롱분에 제가 심어준 거고 이 아이는 부여분에 제가 심어준 건데요. 일단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예전에 가격이 많이 거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만원대면 좀 풍성한 아이 좀 구입해서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성비도 최고고 키우기 순둥순둥하고 장미를 닮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또한 자구도 너무 잘 달아주어 갖고 효자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은요 정말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오래 묵어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다육맘의 행복이고 즐거움의 원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릴리패드 없으시다면요 한번 키워보시기를 저 다육열수가 강추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요 아이처럼 장미꽃다발처럼 이렇게 예쁘게 합식하고 싶다면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닌데 전 이렇게 해서 몇 아이들을 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식을 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 아이는 레티지아 금이에요. 이게 봄에 아이가 좀 목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물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이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가지를. 그런 다음에 이 오래돼서 여기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갛게 이렇게 실뿌리가 올라오거든요. 요 아이를 합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수형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예를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형을 잡으셨죠?
그런 다음에 얘는 원회형 끈이거든요. 요 안에 가는 철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런 아이를 이용해서 요거는 쿠팡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합식할 적에 쓰면은 좀 유용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를 원하는 막 그렇게 돌려주면 돼요. 간혹 어떤 분 유튜브를 봤더니 빵끈을 이용하더라고요. 뭐 보통 이렇게 빵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원형끈을 이용할 적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뭔가 결박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키워봐서 만약에 아이들이 몸살을 하거나 좀 잘못됐거나 하면 안 했을 텐데, 이 아이들 말고도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 러블리로즈 합식한 아이들도 이렇게 요 끈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게요. 화분에 요거 말고 아마 농본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이런 농본이 있다면 흙이 다 떨어지네요. 제가 깔망을 안 해서 기본적으로 식재할 적에 깔망에다 흙을 채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심을 적에 이 끈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묻어주세요. 이렇게 묻어준 다음에 원하는 수영대로 흙을 담으면 되거든요. 제가 잠깐 흙 담고 나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심은 모습인데요. 어때요? 일단 수영은 이렇게 잡았어요. 깜짝같죠? 이 끈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러블리로즈 한 개를 더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옆에 살짝 틀어볼게요. 끈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소림 마사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고요.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합식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 잡기가 너무 애매하다, 강몸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주로 애용하는 거라서, 혹시 만약에 합식을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합식을 하신다면은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서 처음에는 좀 주저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걸 보면서 괜찮구나 해서 보는 거 있고요. 라울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로 삐삐도 나온 아이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발해주고 다시 그 아이들 뿌리 내려서 심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저만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여주는 영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정말 릴리패드는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초록의 장미를 닮았다고 저번에 소개했던 라이프 티그라도 참 이쁘지만 요 릴리패드도 너무 이뻐요. 소인제나 유족국처럼 끈적임이 있어서 분갈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여름도 잘 견디고요. 반 그늘이 없을 경우에는 큰 화분 옆에다 두고요. 잠깐 천장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각막이 가운데로 이 아이들을 자리 위치를 이동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초록초록한 감이 많이 올라왔지만 정말 따글따글하니 이쁘죠. 뒷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햇볕을 받은 쪽하고 안 받은 쪽 때문에 약간 색감 차이는 나지만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저한테 기쁨을 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햇살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과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